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다육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그 사각 포트에 심어준 아이들 흙에 대해서, 포트에 들어있는 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는 흐리고요. 딱 방송하기 좋은 날입니다. 방송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분갈이는 이제 여기다 할 거예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이고요. 요거는, 여기다 이제 분갈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분갈이 해줄 라인은 이렇게, 이거 보시면 라일락인데요. 웨스트 레인보우라, 얘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근데 한 몸입니다. 신기하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라일락 금이 웨스트 레인보우랑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 지금 제가 데리고 온지꽤 됐는데 분갈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금도 분갈이를 할 겁니다. 얘도 지금 포트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도 분갈이 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레드베리라는 창입니다. 얘도 분갈이 할 거예요. 제가 왜이 아이들을 분갈이 할 거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포트채로 지금 둔지한달좀 넘었어요. 한달두 달이 다 돼가요. 근데 이 흙을 보시면 피트모스. 흙을 보시면 피트모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채 가져온, 분채 가져온, 이런 다육들은 이 피트모스에 심어준 흙,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흙이냐면, 요렇게 바크드도 있고 나무 껍질 같은 이런 거,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피트모스 성분이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이 아이들이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물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요기에 심어준 아이들은 분갈이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오래 두시면 안 돼요. 물웅병이 걸리고, 통풍이나 저는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버틴 거지,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통풍이나 뭐 이런 게 햇볕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물웅병 금방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흙에 심어준 아이들은 분갈이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상이라서 그냥 이렇게, 지금 두고서 관리를 했는데 요 정도만 흙을 털어주고 이제 분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흙은 빨리 분갈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흙에 피트모스에 심어주는 다육이들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분갈이 이제 해주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레드베리라는 아이인데, 얘도 이거 보세요. 지금 실뿌리가 막 나와 있는데, 막 엉켰네요. 얘도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흙이. 가볍고, 이게 지금 물을 안 먹였어요. 저 안쪽에다 비닐하우스에다 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데, 이게 물에 젖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을 유지하는, 흙 속의 수분을 유지하는 그 시간들이 피트모스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하우스에서 피트모스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피트모스 흙에다가 심어주거든요. 아마 상토 성분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보시면. 근데, 요렇게 지금 가벼운 펠라이트하고 피트모스 흙에다만 이렇게 심어주셨잖아요. 얘도, 분갈이 이렇게 할 거예요. 흙을 털어주고 빠르게. 제가 이제, 여기 목상에서 키우는, 제 배합토에다가 이제, 분갈이를 할 겁니다. 얘다 털어줄 거예요. 이거 피트모스는 다 털어줘야 됩니다. 털어줘야 되는데, 얘가 더 많이 묻어있네요. 여기 피트모스 성분이. 잘라주고요. 얘는 심어줄 거고, 지금 심어줄 거예요. 얘도, 요 정도. 이 아이가, 레드베리를 심어준 아이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심어줄 거고, 그 다음에, 라일락. 얘도 심어줄 건데요. 잠깐만요. 얘 밖에다 내놓을게요. 얘도 지금 피스모스에 심어준, 다육입니다. 예, 보세요. 라일락이 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지, 지금 비를 계속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거 보세요. 젖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젖어 있어요. 얘네들은 비를 안 맞춰서 저렇게 말라 있는 거고, 얘는 비를 맞은 지가 이틀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물을 실은 아이가 이렇게 이 피트모스 성분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썼겠죠. 그리고 바람도 잘안 통하고 그런 곳에 있었다면 아마 이 아이는 벌써 갔을 거예요. 제 곁을 떠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며칠 전부터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되는 관계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장이 좀 떨어지죠. 아랫 입장 건들면 이게 라일락이 한 몸이에요. 이 분색인데 한쪽에는 금이 웨스트 레인보우 입장 다 떨어지네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라서 얘네들이 건들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수분이 굉장히 200% 충전이 됐어요. 이그 흙이 그렇게 물마르면 안 좋아요. 지금 젖어 있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만져보면은 뭔가 푸석푸석한 느낌, 말랐을 때. 그리고 젖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떡진 느낌. 떡진 느낌. 흙을 다 털고 얘를 다른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만약에 요런 흙 있잖아요. 얘네 좀 무게감 있어요. 들어봐도 무게감이 있고, 핀셋으로 이렇게 들춰보면 전부 피트모스 흙이 아닙니다.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요. 돌, 마사도 많이 섞여 있고, 요런 데다 심어준 이그 다육들은 이렇게 그냥 키워도 돼요. 여름을 놔도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갈이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피트모스에 심어준 다육들은 가져오셔서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흙도 심어준 다육이들도 있어요. 이런 흙들은 거기 농장에서 다른 데서 가져왔었겠죠? 왔겠죠? 그러면은 다 털고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흙으로 또 다시 교체를 다 해주는 농장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농장 그런 농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데려와서 분채 가져와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이런 흙.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섞여 있어요. 마사가 막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모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까이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런 흙은 그냥 두셔도 되거든요. 다육이 심은 채로 관리하시다가 분갈이 적정 시기가 되면은 분갈이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가벼운 흙, 피스모트에 이제 심어준 그런 흙들 분채 가져온 것은 바로 분갈이 해야 되고 뭐 분채에 들어있는 흙도 이런 흙도 있더라고요. 이런 흙도 있어. 이런 흙도 그냥 좀 두었다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시고 요게 지금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간 흙 모아놨습니다. 요것도 이런 흙에 담겨져 있을 때는 바로바로 분갈이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흙에도 담겨질 경우가 있어요. 모래죠. 강모래. 거의 강모래입니다. 요런 것도 그냥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포트 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는 이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모스에 심어진 아이들을 다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꺼내 놨습니다. 해볼게요. 먼저 이제 초콜릿 금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 마사, 이건 꽃그릇이죠. 행복한 꽃그릇이고 안에 밑에 마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어떤 아이를 할 거냐면은 요 아이부터 할게요. 요 웨스트 레인보우라고 이제 이름표는 써 있는데 라일락하고 한 몸입니다. 군생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두 아이 얼굴이 나왔을까요? 요거 제가 배합한 자기 전용토죠. 전용토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물을 이제 잔뜩 머금고 있어서 비는 피해줄 겁니다. 비는 피해주고 일주일 후 정도 뿌리 나올 정도 그 정도에 됐을 때 제가 물을 흠뻑 줄 거예요. 이거는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고요. 방그늘에다 두면서 시원한 방그늘에서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때 이제 뿌리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때 물을 흠뻑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봐.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냐면요. 수분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입이. 그래서 살짝만 건들어도 얘가 지금 떨어져요. 그만큼 수분 증발이, 그러니까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피트모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절이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잖아요. 푹푹지는 고온 다습한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괜찮은 거지. 만약에 그런 날에 이런 아이들이 물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쁜가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라일락도 되고 웨스트 레인보우도 되고 얼굴이 한 개, 두 개래. 셋, 네 개. 굉장히 예쁘죠? 이게 어느 순간 얘가 또 금이 사라질 수도 있대요. 한 몸이기 때문에 금이 사라질 수도 있고 저쪽, 이쪽 라일락이 이 라일락 얼굴이 또 웨스트 금으로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심었죠? 이거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초코레크 심겠습니다. 초코레크 북토부터 할게요. 북토. 자, 북토 깔았습니다. 북토 깔고요. 초콜릿 금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 아이를 뽑았습니다. 두 개를 합식했는데 하나이는 가고 하나이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얘를 같이 심어줄 거예요, 저 아이랑. 근데 이 초콜릿 금이 그냥 초콜릿은 초콜릿색으로 완전 진한 고동색이잖아요. 초콜릿 금은 약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금줄이 보입니다. 금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핑크색 금줄이죠. 하얀 금줄이 아니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심어줄게요. 먼저 같이 심어줄게요. 얘를 넣고. 이렇게 넣고요. 살짝 들어갔다, 너무 푹 들어갔다 싶으면 살짝 올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살 털듯이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균형. 그래서 끝입니다. 예쁜가요? 예뻐요? 요것도 끝. 그 다음에요. 이 아이. 레드벨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북토를 안할 거예요. 그냥 요걸로만 심어줄 거예요. 이 지금 흙이 상토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얘도 잘 털었죠? 이런 거는 수영 안 맞춰도 되니까요. 굉장히 편하죠? 저거 초콜릿 금보다 이렇게는 뚝뚝 심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 포트에 담긴 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레드벨이라는 창입니다. 창. 다 했습니다. 얘는 이름표가 큽니다. 얘도 중립으로, 저는 요새 중립으로 분갈이 할때 북토를 해주거든요. 얘들이 굵기가 있어서 고정이 잘 돼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탄탄하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레드벨. 이름표가 너무 크다. 이름표가 레드벨입니다. 레드벨.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 분갈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끝냈고요. 정리도 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또 레드벨이랑 이런 아이, 피트모스에 심어준 아이들은 분갈이를 했고 이런 아이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흙이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이기 때문에 이건 안 했고요. 이런 것도 지금 피트모스에 심어준 아이들, 초콜릿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와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우, 라일락하고 같이 한 몸인 요 다육이도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분갈이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남은 시간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행꽃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여기는 옥상입니다.